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감독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1월이니까. 네. 짤랑짤랑 여기는 부산. 네 선생님. 정말 타임머신 타고 다시 선부동으로 온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 오늘은 네. 양력 3월 네.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21살 신사생 뱀띠. 네. 이 애기들은 21살을 하면 아직 뭐 군대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좀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재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디에 정확한 소속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도 얘네들은 굉장히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가는 성질들을 타고 다녔어요. 반듯하게. 그리고 부모의 요구 조건을 잘 맞춰주는 네. 그런 자손들. 부모가 재수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 하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많죠. 그렇죠. 근데 그냥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는 애기들이고요. 굉장히 반듯하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신사생 뱀띠들은 이렇게 3월달에 보면은 의기양양 내가 많은 거를 오히려 베풀면서 네. 남들을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베푸는 입장이 된다 이거예요. 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군대를 안 갔다 한 사람들은 3월 달에 바쁘지 바쁘게 움직여서 알바라도 하고 네. 돈주머니를 차는 격이다. 근데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울먹울먹하고 갔지만은 그다음에 당차게 이렇게 남자답게 이렇게 변하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있다. 근데 근심이 하나 있다 치면 뭐냐면은 그 자손들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의 이기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건강 운이 조금은 처진다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그것도 이 벽이 헐른다. 이 벽이 헐른다. 이렇게 신경 써서 그러겠죠. 네. 그런 것만 신경 쓰면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꽃이 피는 현상이다 보면 돼요. 이 정도면. 네. 그다음에 감독님 33살 네. 기사생. 33살 기사생들도 사주팔자가 평범한 사주팔자는 아닙니다. 네. 신축년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문제고가 좀 많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뱀띠라고 하면 나가는 지금 삼지잖아요. 네. 나가는 삼지라면은 아까 신사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기사생 같은 경우는 나가는 삼지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이렇게 직장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거주지. 그러니까 네. 결혼해서 문서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독립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어떤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자기 어떤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할 도량을 하는데 네. 뭔가 이렇게 커다랗게 조금 넓혀지면은 감당을 못해. 네. 그래서 애긴 양 막 이렇게 응얼거리고 부모한테 이제 의지를 한다 이거죠.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여자친구든 결혼할 여자든 강하게 들어오는 운이다 3월이면 네. 그래서 여자 쪽에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여자가 들어온다 네. 좋은 여자가 들어온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반짝고 하나라면 그 여자는 가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네. 반짝고는 어쩔 때 이렇게 그 힘을 쓰나요? 이렇게 가위가 있어야지 잘라서 네.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손발이 네. 잘 맞는 궁합이 들어올 수 있다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아 좋네요 선생님. 네네. 그리고 보면은 얘네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밥을 원칙에 너무 빨리빨리 먹는 성향이 있어. 네. 그래서 소화기관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부들부들 떠는 열감이 있는 게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 좀 천천히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네. 문서 잡았을 때 부족한 부분은 다 대출을 받고 다 했는데 반듯하게 하면은 그래도 부모님도 뭔가 조금은 도와주는 수전이라서 내가 그 터전을 갖다가 다 지킬 수는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그거를 감당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나가는 3대라도 네. 근데 이제 나가는 3대다 보니까 소화기관에 탈이 크게 나겠다. 조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딱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그래도 소풍 가듯이
이 짐 저 짐 싸가지고 놀러 가는 것도 보여요. 어, 좋네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올해 애국 여행 가는 운이 보여요. 기념 삼아서. 네. 네. 그러니까 거기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게 보여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여자랑 궁합적으로 잘 맞는 운이 들어오니. 네. 그래서 잘 이렇게 결탁해서 이렇게 좀 여행 가는 것도 잘 세워서 이렇게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40대 정사생 뱀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뱀띠는 정사생이면은 결혼도 했을 거고. 네. 아무래도 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네,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어려워 그 나와요. 네. 누가 매한집을 탁 때리고 도망가는 형국이야. 네. 매를 한 대 때리고. 왜 얼마나 살기 바쁘고 빡빡하면 생각이 딴 데 있으면 한 대 누가 때려줘,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냐고. 네. 그죠? 그런 현상이고요. 굉장히 가정적으로도 어지럽고 힘이 든다라고 나오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돈이 조금 쌓여 있어야 되는데. 네. 쌓여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많이 힘들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벌리려고 해도 벌레만 들썩거리는데 사업 벌려서 뭐 하겠느냐? 네. 오히려 차단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뭐 월급 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밥 먹고 사고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제일 걱정입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학교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네. 학비도 조달하려니 너무나 힘들다. 아유, 이것도 나가는 삼재네. 네. 정사생도 나가는 삼재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도 도와주고 생겼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사생 부모님들은 도와줄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다 꾸려가야 되는 운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좀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제가 좀 친근하네요. 을사생이면. 을사생이면은 제 지인도 을사생이 많은데, 성주운이 들었군요. 성주운이. 성주운이요. 네. 나가는 삼재인데 성주운이 들었어요. 을사생. 네. 네. 성주운이 들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받으면 그냥 괜찮은데, 솔직히 을사생 뱀띠들이 올해 잘못하면은 성주는 바로 이렇게 받지 못하면 오히려 엎어진다 했어요. 네. 근데 엎어져라 부딪혀져 이런 현상이다 이거예요. 네. 을사생들이 올해 잘못하면 엎진지게 또 뒤치고 이렇게 막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조금 없더라도 이렇게 을사생들은 지금 음력 1월밖에 아니니까. 네. 아무래도 성주를 좀 받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네. 왜냐면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좀 세게 들어요. 우리가 성주운을 안 받아도 성주운 때는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사주가. 네. 여기는 나가는 삼재라서 그런지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성주하고도 이렇게 맞받아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성주를 이렇게 잘 다스리지 못하면 확 뒤집어진 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나가는 삼재니 좋을 턱이 없다 이거야. 그게 걱정이네. 항상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올해는 상반기 때도 지금도 현재도 힘들어요. 네. 근데 자꾸만 나머지 것 하면서 산단 말이야. 나머지 것 달라 이거지, 나머지. 네. 근데 없잖아. 응? 근데 아이고, 지금 기둥을 매도 현찮은데. 기둥을 매, 57살이니까 기둥이 있어야 하잖아. 네. 이 기둥을 매도 현찮은데 지금 흐트러지고 있어. 네. 뭐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의사생 뱀피들이 집안에 상문 들어와. 상문이요? 네. 그래서 어지간하면 조밥 좀 해서, 조밥은 그 물만 부어가지고 뜸들이면 되는 거 알죠? 네. 조밥 좀 집에다 군데군데 이렇게 좀 잘 놓고 하룻밤 있다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운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안 좋은 상문입니다. 사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성문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의사생들이 지금 이렇게 올해 성문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네. 중운 때.
중운대. 중운대. 나는 초운 말고 중운대. 네. 지금 1월이니까 초운이죠. 네. 네. 중운대.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바람에 매우 어렵다, 어렵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돈은 없지, 어? 성주는 받고 싶지 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69세, 개사생. 오늘도 이렇게 아홉수를 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네. 또 남자분인데, 아홉수, 워낙 이렇게 뭐가 안 좋다고, 아홉수인데, 아홉수하고 삼재랑 같이 천은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홉수면은 반드시 어떤 거하고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아홉수를 네. 쳐요. 근데 69이잖아요, 개사생. 네. 아홉수에다가 이 사람도 삼재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꼬꼬닥이, 네. 꼬꼬닥이, 꼬꼬닥. 날개를 펴야지 날 수 있잖아. 네. 근데 날개를 펴려 해도 이 날개가 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요. 아. 네. 근데 대부분 보니까 신사생만 빼놓고, 네? 을사생이고 뭐 저 정사생, 기사생 할 거 없이 다 나가는 삼재바람 굉장히 칩니다. 아. 을사생도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개사생들도 역시나 좋은 밭에서 좋은 나물이 나와야 되는데 웬 좋은 밭에서 좋은 나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상한 뭐 쇠나 돌이나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은 자갈이나 지저분 모든 거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발에 걸리면은 우리가 논이나 밭에 가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예. 편하게 걸을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예? 아까 닭도 이렇게 제대로 못 날리고 편하게 걸 수가 없다. 라고 하고요. 잘못하면 이 나이에 부채가 생기게 생겼어요. 빚이요? 예, 빚. 아.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건강도 이미 문턱에 섰다. 건강운이 문턱에 섰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문턱에 딱 넘으면? 죽음이죠. 내가 바로 치는 거잖아요. 네. 건강운도 굉장히 걱정해야 돼요.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거를, 고지혈증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걱정해야 되고요. 이렇게, 몸에 칼을 대게 되면은 그냥 단순한 이렇게 칼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건강에 많이 무지하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왜냐면 도려내도 시원찮은 살을 도로 붙이는 격이다.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건강에 도려내도 시원찮은데 도로 붙이는 격이라는 거는 뭐야? 우리가 배를 열었을 때, 뭘 열었을 때,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낼 수가 없, 다시 닫잖아.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래요. 그 아홉수를 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게 건강에는 난이도가 높은 뭐 상기사기 뭐 말기락에서 죽는 건 아니고요. 네. 초기락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굉장히 그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69세면 이제는 나이별로 따졌을 때 아플 때도 됐고 네. 지금부터 이제 이런 운이 오게 되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올해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철저히 이렇게 검사를 잘 하고요. 이렇게 모양 내고 뭐 서방각식 좋아라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이렇게 건강부터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나와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도 보통 의사 선생님들도 다 모릅니다. 근데 진짜로 진짜 몰라요, 의사들도. 저도 아파봤지만 정말 괜히 이렇게 큰 병원을 찾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안 걸려서 죽는다 했는데 서울 가보니까 아직 살 수 있다라고 다 치료해주잖아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이렇게 내가 보면 많이 아프다면 네. 힘들더라도 이렇게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 데를 가봐야만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네.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 이 내시경 언제 했어? 대장검사 언제 했어? 그래도 많이 아파 이러면 안 돼. 아. 딴 데 얼른 가봐야 돼. 조그만 병원에서 한번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병원 가지 마.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큰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야지, 응급실. 네. 우리가 응급실로 가지 않은 이상은
1년을 기다려야 돼요, 큰 병원은. 네. 저도 1년 기다려서 갔거든요. 아. 예. 근데, 응급실은 응급 환자기 때문에 일단은 만지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건강이 좋아야지 세상에 우리가 70이 넘어도 요즘 다 일해 먹고 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으니, 건강관리를 철저히 체크를 하고, 이제 이 69세 정도면 되면은 돈을 조금이라도 덜 저금하고, 몸에 좋은 거를 좀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돈을 조금 저금하고, 병원을 한 번이나 더 가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네. 피를 보겠다 나옵니다. 아, 피를 보겠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